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시흥 땅을 사면서 벼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벼 대신 용버들 나무라는 시중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나무를 빽빽히 심었는데 이 보상 전문가들도 새로운 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하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시흥 과림동당. 2019년 6월 LH 직원 5명은 이 땅을 두 필지로 나눠 샀습니다. 농지 취득 증명서와 경영 계획서를 시청에 내면서 벼농사를 본인이 직접 짓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농사 경력을 7년이라고 적기도 했는데 LH 직원이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직업란에 회사원으로 적은 사람도 있지만 아예 비워둔 직원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농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지만 사실상 검증은 없습니다. 아예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좀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들이 실제 심은 건 용버들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없어요. 저희 나무 시장에서는 내가 한 번도 팔아본 적도 없어. 조경업자들은 관리 없이도 수년간 버틸 수 있고 특히 3-4년 안에 크게 자라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좀 많이 심은 거죠. 그럼 빨리 보상이 난다고 봐야 돼요. 한 3-4년 만에. 묘목은 나무를 옮기는 이전 비용이나 취득 가격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나무가 클수록 이전비가 많이 나옵니다. 조달청 가격 정보엔 3m 용버들 나무의 경우 최소 64,000원에서 최대 28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몇천 원짜리 묘목을 심어만 두면 관리 없이도 수십, 수백 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비 산정을 받기 위해서 쉽게 안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개체가 빨리 자생하고 개발 이익뿐 아니라 보상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투기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